안녕하세요.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자, 드디어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방송. 아, 예고를 너무 자극적으로 해주셔서. 예고 자극적이죠. 예고 너무 자극적이죠. 이번 주가 이제 자극적인. 네, 완전 원래 그 영화 티저고는 줄 알았어요. 네. 하이라이트만 실어놔뒀고. 네. 근데 그 정도로 자극적인 것은 아니고. 네. 근데 자극적인 걸로 우리가 물론 확장은 해볼 수는 있죠. 네네. 추론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 이거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왜냐면은 그 청취자분들과 학부모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정시냐 수시냐 밖에 없는 이분법적으로 입시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입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하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계층별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한번 최초의 어떤 분석을 한 거니까 이게 한국 사회학지에 실린 거죠? 네, 한국 사회학 이제 네, 한국 사회학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결과인데요. 아, 이 정도면 네. 이제 권위가 상당한 어느 정도로 신뢰도가 있나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학 연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형태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네요.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학종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하나는 금수저 전형이다. 하나는 깜깜이 전형이다. 네. 근데 이제 그 금수저 전형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배치된 결과가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상층에서는 정시를 더 선호한다. 아,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좀 부유한 집 네, 네. 자식들은 정시를 좋아하고 네, 오히려 하층에서 이제 학종을 더 선호하는 아, 중상위권 네.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아, 왜 그 선호도가 그렇게 나온 거죠? 선호도가 그렇게 나온 거는 유리하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본인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 자극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층이라는 게 네, 어떤 네, 뭐, 상층과 뭐 하층을... 경제적 상층인가요? 네, 그렇죠. 아니면 성적의 상층인가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계층은 좀 복합적인 개념. 계층 간에 계층 간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교육학 쪽에서 한번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사회학은 계층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원래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사회학에서는 당연히 상중하에 대한 계층 분석을 많이 하는데 계층 분석을 했다는 것은 소득 상위 몇 프로에 있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소득 상위 몇 프로에 있는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이걸 갖다 내렸을 때 소득 상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시 선호 현상이 높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데 아마 언론이 다루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다 알고 있던 거라서 아, 그건 그냥 너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니까요. 아, 저희도 알고는 있었죠. 아니, 나도 전문가인 척 해야 되겠다. 강남 학부모님들이 수능을 늘리는 걸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수능 난이도를 높이는 걸 좋아하는 거는 아, 그럼요. 예. 너무 일반화된 좋지. 사실이어가지고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학종을 부유한 집 자식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해서 오히려 학종을 까죠. 그러니까 학종은 저는 이게 그게 오히려 거꾸로 언론이 기성의 언론들이 부유한 집 자식들이 좋아하는 전형을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거든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금수저전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이밍 자체가 사람을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거든요. 왜냐면 난 금수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금수저 전형이라고 하면 괜히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듯한 느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종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시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 금수저 전형이다 깜깜이 전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좋아지고 네.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 정보가 좀 네. 공개가 되고 투명하게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10년 전에 수시가 처음 생겼을 때의 입시와 지금 입시는 사실상 좀 깜깜이가 점점 밝아지는 추세잖아요. 네. 점점 더 밝아지죠. 점점 밝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아지는 거죠. 추세가 나아지는 건데 예전엔 되게 깜깜했죠. 예, 막 몰랐고 어쨌든 제가 이제 한 14년 이렇게 이제 그 입학 사정관 네. 제도 2007년부터 네네 그렇죠 2007년부터 입학 사정관 전형 제도였고요 2013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 사정관 전형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 학교 밖에서 활동을 모두 학교 안으로 가져오겠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우리 딸이 2013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학년 때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학년 때. 그래서 학교 밖에서
전국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글쓰기 대회. 그런데 그거가 이제 받아오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되게, 오, 우리 학교 애가 이렇게 이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생기부에다 그걸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2학년이 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학생부에 교회 활동이 적히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이미 적혔잖아요, 네, 1학년 때.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지웠어요. 왜요? 아니 이제 이게 너무 입시를 자신감이 잘하 아니 느껴지시는데. 입시를 너무 잘하니까 이 생기부를 그냥 냈을 때 위반이 될까 그럴까 봐 봐. 이제 뭐 제가 아는 입시 담당 선생님, 뭐 희문고등학교 선생님, 뭐 서영고 아이고. 선생님 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떤 선생님은 빼라, 어떤 선생님은 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전화 안 받았네요. 예, 그때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얘기했더니 학교도 잘 몰라요. 아이고, 이게 저. 겁을 먹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학교도 네. 겁을 먹고 선생님들끼리 논의를 하셔서 그거를 뺐어요. 아이고, 이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학교 밖의 활동들이 다 인정이 됐다가 그게 2013년이었던 걸로 제 기억에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 이제 들어와서 그때부터 되게 좋아진 거죠. 지금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 활동도 더 거품은 더 없어지죠. 맞아요. 예, 맞아요. 수시가 정말 좋아지는. 동아리도 뭐 여러 개를 적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저안 되기 때문에. 일대 혁신이 그때였어요. 정말 좋은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밝아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아진 거죠. 제가 이제 뭐 공신들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신 애들 인터뷰를 하면 주로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성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 뭐 했냐. 그래 이게 뭐냐면 스펙이에요.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 시대 때는 서울대학교가 지금 일반 전형하고 지역균형 전형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특기자 네, 특기자 전형. 전형이었었어요. 특기자 전형으로 애들이 진학한 애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아이들의 스펙이라는 게 어떤 애는 진짜 제 기억이 나는데 제 자료가 포트폴리오가 라면 박스로 서울대학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애들이 이제 스펙 전쟁이었었어요, 그때. 예. 쓸모없는 스펙도 제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인터뷰한 애 중에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인터뷰를 할때 제가 이제 당연히 이런 걸 물으니까 자료를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게 스펙이 69개 이 목록을 가져왔어요. 69개. 거기에는 HSK 뭐 일본어 인증시험, 영어 인증시험, 뭐 한자, 한국사 다 있었어요. 예. 예전에 고입도 약간 그랬죠. 네. 이거를 어떻게 스펙 했을까? 전쟁이었죠.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근데 외대부고에서는 예전에 개조식으로 나열해서 스펙 다 쓰게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초창기에는 아예 학생부 자체에 IBT 토플 성적이 기재가 네.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거의 우리나라 학생부에도 IBT 토플 성적이 기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막고 공정한 구조로 가는 거니까 모든 입시의 중심을 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그리고 우리 이춘희 기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입사관과 학종은 전혀 다른 전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관은 학생에 대한 스펙을 공급자 측면에서 자유롭게 평가하겠다면 학종은 학교 내에서의 충실도를 따지게 되기 시작하는 이 거죠. 공평성의 방점을 찍은 건데 그게 아주 좋은 진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삐 박근혜 처리해드려야 되는 거 대통령 아닌가요? 아니 뭐 괜찮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시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게 뭐냐면 그 이주호 장관이 했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제가 저는 이제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수저거든요. 스땡 수저. 근데 저희 집은 수저도 없어요. 저도 근데 없습니다. 만약에 입학사정관 제도 하에 우리 애가 있었다면 어려웠죠. 과연 네, 힘들죠. 서울대를 갈수 있었을까? 그런데 학생부 가요, 종합 가. 전형이었기 네. 때문에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 그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과 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시 전형의 기본 베이스가 된 입사관 제도를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죠. 도입을 거대하게 했죠. 근데 이건 서울대 입김이 되게 강했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고요. 이거를 받아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교육에 대한 모델을 만든 사람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맞아요, 맞아요. 예,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정통 교육 관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인으로 영입된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예, 예. 행정고시 출신의 교육부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는데 이 교육부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 입시 파트에서 20년 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육부 차관 거쳐서 교육부 장관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 시절에 만들어진 교육정책은 결국은 대한민국 교육관료들이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안을 만들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문이과 통합. 그리고 이때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수능 절대평가. 근데 사실상 수능 절대평가를 교육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한 맞아요. 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이제 이 트렌드를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받아서 쭉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이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아주 높아진 공정성의 차원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흐름이 놓고 보니 오히려 상층이 불리해졌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해석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변수가 많아졌다? 건? 오히려 정시가 변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시는 가회를 돌리면 돼요. 수능 공부를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수시는 학종은 내신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내신을 잘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도가 있어야 돼요. 이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성실함, 그 다음에 관계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타적 행동도 해야 돼요. 애가 학교 생활에 충실하려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신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늘 잘 보면서 그러면서 뭔가 학생 활동에도 충실하고 그리고 협력적인 인간관계도 잘 맺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냥 공부만 딱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정시가 오히려 더 높아지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의대 입시라든가 이런 어떤 선호도 있는 어떠한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편하고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종을 선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 경쟁이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에 있어서의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오히려 돈이 없는 집 자식들은 내가 학교에서만 열심히만 생활하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신이 잘 나오는 거고 내신이 잘 나오면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특례 학생이었어요. 농어촌 특례 학생이었는데 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사가 꿈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농어촌 특례인데 학교에서 그랬대요. 우리 학교에서 교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얘야. 이랬대요. 그 학교에서는. 아,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교대를 못 간다는 거지. 보통 더 잔인하게 말하죠. 네. 네가 무슨 이러면서. 야, 우리 학교에선 간 적이 없어. 우리 학교는 고대도 못 가. 근데 한 명이 가긴 했는데 자퇴했대. 이러면서 이제 애 귀를 팍팍 죽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데 얘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의고사는 분명히 안 나와요.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정시도 실제로는 정시로 가면은 갈 수는 없는 애인데 어쨌든 그 학교 전교 1등이에요. 근데 농어촌 특례고.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제가 용기를 주죠. 저는 원래 용기를 잘 주잖아요. 저는 긍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막 용기를 막 주죠. 너는 서울대도 갈 수 있어. 우리 서울대도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애가 막 해가지고 갔어. 교원대 갔죠. 예. 교원대 갔어요. 교원대 초등교육과 갔어요. 그러니까는 막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어찌 본다면 학종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냥 과수원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받은 거는 배 받았어요. 배. 지주신데? 배 받았어요. 지주신데? 배. 그러니까 시골 반전이 배. 있었는데요? 배를 받았어요. 부럽습니다. 배. 네. 금수저 전용. 금수저 아니에요. 배. 그러니까 지주의 딸인데요. 제가 과수원이 몇 평인지는 차마 말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배 받고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예. 어쨌든 배는 받았어요. 제가 배 받고 선생님들이랑 다 나눠 먹었어요. 아, 저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배. 제가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한 적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종의 취지가 지금 이런 학생들도 자기가 처한 환경, 속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면 네. 너에게도 기회를 준다라는 게
학종의 취지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열심히 하면 뭐 기회를 준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라고 저는 제가 학종을 이제 오랫동안 입시를 하다 보면 학종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제 학종을 연구하고 학종으로 애를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딱 학종이 뭐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게 아, 저는 이게 금수저 전형이 아니라 본질을 알면 되게 공평한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종의 불신 때문에 정시를 확대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학종이 문제라면 학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죠.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7대 3 요 기준은 아마 바뀌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됐었죠. 최근 뉴스가 있었죠. 최근 뉴스가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아마 2028년까지는 7대 3 비율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게 3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해요. 자유학년제를 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자아 정체성 형성 시기잖아요. 중학교 때가. 그러면은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뭘 할 때 내가 행복하지? 나는 뭘 하고 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라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중간고사도 안 보고 기말고사도 안 볼 테니까 너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로 탐색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찾았던 진로 탐색의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는 너가 대학을 그리고 이제 정체성을 찾다가 보면 내가 어떤 대학은 아니더라도 어떤 학과 어떤 전공을 해야 되겠다가 이제 나와요. 큰 틀에서.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네가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그 과정을 나는 평가할 거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하는 거고 자유학년제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하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바뀐 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한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해놓고요. 사실은 교과목은 전부 다 옛날식으로 했었어요. 국영수 사과밖에 없고.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무조건 뭐 내가 체육을 하더라도 일단 수학 잘하고 얘기해 뭐 이런 입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개정 교육 과정은 너가 안 해야 되는, 안 해도 되는 공부는 하지 마. 그 대신 더 하고 싶은 거를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애들한테 다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과목을 다 쪼개놨잖아요. 국어도 다 쪼개지지 않았나요? 다 쪼개놓고 필요한 것만 초이스해서 들어 수학도 쪼개고 영어도 쪼개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정 교육과정이 애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돼 있어서 이거를 수능으로 바꾼다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 현실이랑 안 맞죠.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죠. 네. 그리고 이거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죠. 개정 교육 과정이. 그리고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안 맞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되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행복할까라는 관점에서도 사실 안 맞죠. 그럼요.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안 맞는 거고. 맞아요. 선택권을 줬는데 보편적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학년제 아까 말씀이 나오셨는데 자유학년제도 학생이 좀 중3 전체 기간 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중1 때 일괄적으로 다 그렇죠. 해버리니까 맞아요. 중1 특히 1학기 때 해버리면 그냥 그 시기를 그냥 놀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사회가 근데 자유학년제를 할 만한 그 여지는 성숙도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항상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른들 편하려고 그럼 만약에 자유학년제를 아이가 중3 전체 기간 중에 자기가 한 학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게 어른들이 귀찮아지겠죠. 엄마들도 선택이 힘들어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행정처리가 힘들어지실 거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 어른들이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런 걸 해야 되는 좀 과감함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1, 2학년 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내가 그러면 3학년 때 내가 관심이 생기는 하겠다. 분야가 중 2, 2학기 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한번 탐색해보겠다. 네. 그럼 나 그럼 이번 학기 때는 한번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보고 싶어. 이거는 또 그렇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자유학년제의 취지 자체가 이제 그 시작된 거 자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단계로서 네가 한번 너의 진로를 탐색해봐. 자유롭게 탐색해봐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에 유럽에서도 일단 학년과 연령은 지정을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현실적으로 그건 이제 지정을 해준 거죠. 지정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상적으로 따진다면은 학생에게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도 중학교 한 학기, 고등학교 한 학기 정도 하면은
아주 이상적이지 않을까. 근데 내신 평가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은데.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도입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형태의 잡무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아마 학생 개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이제 내신 환산이나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긴 좀 쉽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학종 맘이시고 학종으로 또 서울대를 보내시고 이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지. 이게 뭔가 이게 정시맘을 한 번 더 불렀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입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입시는 제가 진짜 많은 이게 뭐 기사도 많이 썼고 이 정시를 늘려야 되느냐 수시를 늘려야 되느냐는 정말 해묵은 논쟁이잖아요. 논쟁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자꾸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입장을 그러니까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분들의 입장은요. 수시 아무 필요 없어. 학교에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애가 공부 잘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는 정시로 갔어. 이 엄마들은 무조건 수능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학교 생활 꼼꼼하게 해서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간 경우에는 수시가 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정시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30% 네, 이상 그래서 다니까. 입장에 따라 다양성이 되는 저는 거죠. 입장에 네.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저 이제 학부모님들 특강을 가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정시가 좋다 수시가 좋다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라. 그건 오히려 좀 정치적 문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입시는 입시 제도는 이용하는 거지 활용하는 거지 내 아이에 맞게 잘 파악해서 거기에 내 아이 거기에서 내가 기회를 만드는 게 입시지.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시했다가 기회가 뭐 안 주어지거나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또 정시 이래서 그 이제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입시를 치르는 엄마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비판을 할 필요가 없죠. 내 아이에게 유리한 맞아요. 게 뭔지만 따지면 되는 거고. 근데 물론 그게 정말 빠른 게 강남 학부모님들. 그래서 이제 강남 엄마들은 정시를 좋아하지만 정시를 좋아하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사 갈까? 이런 상담 많이 해요. 탈대치. 요즘에 대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단어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탈대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남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탈대치를 해야 되는 애인가요? 이런 질문을 맞아요. 해요.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탈대치라는 말은 이제 수시를 위해서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우리 애가 대치동을 떠나야 되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사안들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학종이 입시의 주류로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 어떠한 내용들 어떤 논문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선호도 조사를 갖다가 한 거 보면 아 정말 학자들은 정말 다양한 걸 하는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좀 재밌는 게 그걸 하네 그걸 또 뉴스에서 보고 그래도 이제 논문까지 제가 찾아봤는데 논문 안에 이제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들이 요즘 그냥 쓰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오, 야 진짜 그래 진짜 자기 금수저 아니 이제 은수저. 그 금수저 은수저 이 말이 아마 이제 국립 뭐 그 국어 영 조만간 등록되겠는데요? 네. 이미 등록돼 있는 거 아닌가? 금수저 전형 논문에서 쓰일 정도면 이제 개념으로 확실히 잘 잡은 거 같은데. 참네. 근데 한편으로 씁쓸한데 한편으로 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정시가 좋으냐 수시가 좋으냐 이제 연고대까지만 해도 정확한 통계를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서울대는 뭐 매년 전국 단위로 하니까. 근데 정시로 대학을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 그러니까 정시로 서울대를 배출한 학교가 몇 개인 것 같으세요? 몇 개 학교? 자 말씀해 주시죠. 두구두구두구두 두구두구두구 20개가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정시로 두구두구. 서울대를 배출한 학교 수시는 매년 서울대를 800에서 900개 학교가 서울대를 배출하거든요 합격자를. 그런 저는 이 통계가 다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시를 늘렸을 경우에
서울대를 배출하는 학교는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예. 예전처럼 한 학교에서 몇십 명씩 하고 이런 그러겠죠. 현상을 그렇죠. 갔다고. 100명도 갔어요. 100명도 가고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언론이 알면서 보도를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동안. 근데 이제 저는 그 사회학회지의 그 내신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학자들은 이걸 갖고 논문을 증명을 하네요. 증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학자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또 새로운 걸 또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학자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또 한다. 사회학회지죠. 혹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을 위해서 논문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또 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자님 저도 논문, 카톡으로 좀 주세요. 네, 논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제도. 아, 또 제목도 또 역시 또 학자 간지가네. 간지가 좀 나네요. 아시죠? 간지라면 쓰면 안 돼요. 어쨌든 와 멋있네. 배제의 법칙이니까 아마 이제 계층간 그렇죠? 문제로 네. 이걸 좀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국 사회학지 몇 도로 논문이죠? 뭐 그것까진 저도 예, 기사에 8월일 것 같은데 8월 논문인가요? 8월 논문이에요? 제목을 치면 그냥 인터넷에서 네. 네, 인터넷 바로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 논문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요 내용들이 또 의미 있게 또 우리 사회에서 좀 퍼졌으면 좋겠네요. 학종이 금수저 전형인가에 대한 결론은 없나요? 학종 금수저 전형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다고 나온 거죠. 네,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호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정시가 유리하냐 수시가 유리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학생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부분인데 시대 트렌드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시로 학생을 뽑는 트렌드 자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마 나중에 아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을 가지고 학생을 100% 뽑을 수가 없어요. 수능 시험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입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로 100% 정시로 가자 100% 수능으로 뽑자는 거는 학력고사 수능 초창기 시대의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의 수능 제도와 현재의 수능의 시험의 난이도와 현재의 학생들의 성적 분포도를 보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을 이게 어찌됐든 그거는 사지택일인가요? 오지택일인가요? 수능이? 객관식의 한계도 있지만 네. 다시 또 질문 들어와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변별력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다 맞은 학생과 7개 틀린 학생의 구간별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한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서열화를 시키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럼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찍기 능력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중하위권 대학은 성적이 아니라 어차피 일정 수준에 대한 시험을 본 다음에 잘 찍으면 되는 거예요. 잘 찍으면 수능이 거의 찍기 능력의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중하위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쪽에 변별력을 두게 되면 물수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위권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영역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의 결정적 변별력에 대한 요인을 준다면은 중하위권 대학은 변별력 없는 수능이 되고요. 중하위권이나 하위권의 변별력을 맞추면 상위권엔 변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능은 보완제 기능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대학에서 애들을 뽑아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대학 자체에서도 그냥 두 손 두 발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안 맞아요. 뭔가 이공계 인재를 만든다거나 해당 분야에 뛰어난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자체가 이미 지난 10년간 입사관서부터 시작돼서 학종, 박근혜 정부의 학종,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계승 발전시킨 이 흐름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좀 정착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고쳐야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시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수시가 좋다 정시가 좋다 학종으로 가야 된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시각이 좀 크거든요. 그랬을 때 정시 확대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7대 3이라는 부분들도 이런 거고 저는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수님들은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교수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저는 오늘 뼈저리게 느끼면서 예, 교수님들 만세입니다. 예, 역시 교수님들은 교수님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있다는 것
한국 사회학지에 실린 어떤 하나의 논문들. 오늘 수기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네. 같이 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기 선생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기 걸리셨는데 그죠? 네, 제가 좀 목 감기 걸려서. 네, 근데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네. 살짝 아플 감기 때도 걸리면 목소리가 저 정도예요? 어, 그럼요. 감기 안 걸리면 이 목소리 큰일 나요. 네. 네, 감기 걸린 거 플러스 이제 오늘 진짜 기자님 모셔갖고 제 이름이 이렇게 부끄럽게 처음이에요. 왜요, 수 기자? 진짜 기자님이 오시니까 나는 기자도 아닌데. 우리는 교육 진담은 저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교육 진담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교육 방송으로 점점 확대되는 거니까요. 또 이렇게 겸사겸사 오늘 좀 소극적이 됐습니다. 네, 성장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